누가 이 대지를 정복할 수 있을까? 누가 천상과 지옥을 정복할 수 있을까? 그 누가 감동적인 본문 엽기를 솜씨 있는 이가 고운 꽃을 꾸미듯 할까? 참된 수행자는 이 대지를 정복하고 천상과 지옥을 정복할 수 있다. 진실한 수행자만이 진리의 말씀을 엮을 수 있다. 솜씨 있는 이가 고운 꽃을 꾸미듯이 이 몸은 물과 풍 같고 아지랑이 같다고 깨달은 사람은 악마의 꽃화살을 꺾어버리고 저승의 염라왕과도 만나지 않으리라. 꽃을 꺾는 일에만 팔려 제정신을 차리지 못한 사람은 죽음의 신이 아사 간다 잠든 마을을 홍수가 휩쓸어 가듯이 꽃을 꺾는 일에만 팔려 마음에 끈질긴 집착을 가지고 욕망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은 마침내 죽음의 악마에게 정복당한다. 꽃의 향기와 빛깔을 다치지 않고 꿀만을 따가는 꿀벌처럼 지혜로운 성자는 그와 같이 마을에서 마을 누굴식을 해야 한다. 남의 어물을 보지 말라. 남이 했건 말하건 상관하지 말라. 다만 내 자신이 저지른 어물과 게으름만을 보라. 아무리 사랑스럽고 비치고 울지라도 향기 없는 꽃이 있는 것처럼 실천이 따르지 않는 사람의 말은 표현은 그럴싸해도 알맹이가 없다. 사랑스럽고 빛이 아름다우면서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꽃이 있듯이 실천이 따르는 사람의 말은 그 메아리가 크게 울린다. 쌓아올린 꽃무더기에서 많은 꽃다발을 만들 수 있듯이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 꽃향기는 바람을 거스르지 못한다. 전단도 타가라도 자스민도 마찬가지. 그러나 덕이 있는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사방에 풍긴다. 전당과 다가라 푸른 연꽃 그리고 바시 기둥 여러 가지 향기가 있지만
폭행의 향기가 가장 뛰어나다. 다가라나 전단의 향기는 오히려 미미해서 대단치 않다. 폭행의 옛날 사람의 향기는 세상의 것으로 하늘의 신들에게까지 퍼져간다. 폭행을 온전히 지니고 게으름 없이 부지런하고 바른 지혜로 애탈한 사람은 악마도 가까이 하지 못한다. 한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은은하게 향기를 뿜으며 연꽃이 피어오르듯이 버려진 쓰레기처럼 눈먼 중생들 속에 있으면서 바르게 깨달은 사람의 제자는 지혜로서 찬란히 빛나리라. 누가 이 대지를 정복할 수 있을까? 누가 천상과 지옥을 정복할 수 있을까? 그 누가 감동적인 법문 엽기를 솜씨 있는 이가 고운 꽃을 꾸미듯 할까? 참된 수행자는 이 대지를 정복하고 천상과 지옥을 정복할 수 있다. 진실한 수행자만이 진리의 말씀을 엮을 수 있다. 솜씨 있는 이가 고운 꽃을 꾸미듯이 이 몸은 물과 품 같고 아지랑이 같다고 깨달은 사람은 악마의 꽃다발을 꺾어버리고 저승의 염라왕과도 만나지 않으리라. 꽃을 꺾는 일에만 팔려 제정신을 차리지 못한 사람은 죽음의 신이 와서 간다 잠든 마을을 홍수가 휩쓸어 가듯이 꽃을 꺾는 일에만 팔려 마음에 끈질긴 집착을 가지고 욕망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은 마침내 죽음의 악마에게 정복당한다. 꽃의 향기와 빛깔을 다치지 않고 꿀만을 따가는 꿀벌처럼 지혜로운 성자는 그와 같이 마을에서 마을로 걸식을 해야 한다. 남의 의무를 보지 말라. 남이 했건 말았건 상관하지 말라. 다만 내 자신이 저지른 어물과 게으름만을 보라. 아무리 사랑스럽고 미치고 울지라도 향기 없는 꽃이 있는 것처럼 실천이 따르지 않는 사람의 말은 표현은 그럴싸해도
알맹이가 없다. 사랑스럽고 빛이 아름다우면서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꽃이 있듯이 실천이 따르는 사람의 말은 그 메아리가 크게 울린다. 쌓아올린 꽃무더기에서 많은 꽃다발을 만들 수 있듯이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 꽃향기는 바람을 거스르지 못한다. 전단도 타가라도 자스민도 마찬가지. 그러나 덕이 있는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사방에 풍긴다. 전당과 다가라 푸른 연꽃 그리고 바시기등 여러 가지 향기가 있지만 덕행의 향기가 가장 뛰어나다. 다가라나 전단의 향기는 오히려 미미해서 대단치 않다. 덕행이에 있는 사람의 향기는 세상의 것으로 하늘의 신들에게까지 퍼져간다. 덕행을 온전히 지니고 게으름 없이 부지런하고 바른 지혜로 애탈한 사람은 악마도 가까이 하지 못한다. 한길가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은은하게 향기를 뿜으며 연꽃이 피어오르듯이 버려진 쓰레기처럼 눈먼 중생들 속에 있으면서 바르게 깨달은 사람의 제자는 지혜로서 찬란히 빛나리라. 누가 이 대지를 정복할 수 있을까? 누가 천상과 지옥을 정복할 수 있을까? 그 누가 감동적인 법문엽기를 솜씨 있는 이가 고운 꽃을 꾸미듯 할까? 참된 수행자는 이 대지를 정복하고 천상과 지옥을 정복할 수 있다. 진실한 수행자만이 진리의 말씀을 엮을 수 있다. 솜씨 있는 이가 고운 꽃을 꾸미듯이 이 몸은 물거품 같고 아지랑이 같다고 깨달은 사람은 악마의 꽃화살을 꺾어버리고 저승의 염라왕과도 만나지 않으리라. 꽃을 꺾는 일에만 팔려 제정신을 차리지 못한 사람은 죽음의 신이 아사 간다. 잠든 마을을 홍수가 휩쓸어 가듯이
옷을 꺾는 일에만 팔려 마음에 끈질긴 집착을 가지고 욕망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은 마침내 죽음의 악마에게 정복당한다. 꽃의 향기와 빛깔을 다치지 않고 꿀만을 따가는 꿀벌처럼 지혜로운 성자는 그와 같이 마을에서 마을로 걸식을 해야 한다. 남의 의무를 보지 말라. 남이 했건 말았건 상관하지 말라. 다만 내 자신이 저지른 어물과 게으름만을 보라. 아무리 사랑스럽고 비치고 울지라도 향기 없는 꽃이 있는 것처럼 실천이 따르지 않는 사람의 말은 표현은 그럴싸해도 알맹이가 없다. 사랑스럽고 빛이 아름다우면서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꽃이 있듯이 실천이 따르는 사람의 말은 그 메아리가 크게 울린다. 쌓아올린 꽃무더기에서 많은 꽃다발을 만들 수 있듯이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 꽃향기는 바람을 거스르지 못한다. 전단도 타가라도 자스민도 마찬가지. 그러나 덕이 있는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사방에 풍긴다. 전당과 다가라 푸른 연꽃 그리고 바시기 등 여러 가지 향기가 있지만 덕행의 향기가 가장 뛰어나다. 다가라나 전단의 향기는 오히려 미미해서 대단치 않다. 덕행이에 있는 사람의 향기는 세상의 것으로 하늘의 신들에게까지 퍼져간다. 덕행을 온전히 지니고 게으름 없이 부지런하고 바른 지혜로 외탈한 사람은 악마도 가까이 하지 못한다. 한길가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은은하게 향기를 뿜으며 연꽃이 피어오르듯이 버려진 쓰레기처럼 눈먼 중생들 속에 있으면서 바르게 깨달은 사람의 제자는 지혜로서 찬란히 빛나리라.